오늘도 집에서 평균 400만원에서 700만원 벌 수 있는 돈 버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왕초보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천천히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집중해서 잘 보시면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신다면 반복해서 봐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먼저 이 부업을 찾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지만 저는 원래 영어 학원을 운영하던 영어 학원장이었습니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영어 학원을 운영해 왔는데요. 본업에서도 월 1000만원을 벌고 직원도 10명 이상 있었던 나름 잘 나가는 사업을 운영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빚만 3억을 지게 됐습니다. 빚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경기 일으키듯 깰 때가 많았습니다. 평생 이 빚을 갚을 수나 있을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항상 가득했었죠. 보통 때야 빚 3억을 져도 언제든 갚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코로나 때는 매출이 전혀 발생이 되지 않고 있는데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정말 많으니까 무서웠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도 심장이 두근두근 거렸죠. 그 심장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공황장애 올 것 같다라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고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찾던 중에 가장 추천하는 방법 그리고 가장 쉽게 할 만한 것을 찾았습니다. 바로 명상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 명상을 하기 위해서는 명상 가이드가 있는 테이프나 CD를 구매했어야 했는데요. 요즘엔 세상이 정말 좋아져서 유튜브에서 명상 가이드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는 명상, 두려움을 극복하는 명상, 멘탈을 강화하는 명상 등등 이런 명상 가이드를 들으며 집에서 눈을 감고 명상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켰는데요. 명상 채널을 가만히 보니까 조회수가 200만 회 이상인 영상도 많고 예상 수익도 장난 아니었습니다. 400만원에서 700만원이 기본인 듯 했습니다. 왜 이렇게 조회수가 높은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도 명상을 할 때 저에게 맞는 명상 영상을 발견하면 한 번만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그 명상 영상만 시청하게 됐거든요. 반복적으로 한 영상을 많이 보다 보니 조회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던 거죠. 제가 그 당시에는 학원도 휴업 중이고 매출도 없고 시간은 많다 보니 여러 가지 부업도 찾던 중이라 명상 채널을 운영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만들 수 있을까? 많이 연구하고 1억이 넘는 돈을 유튜브 컨설팅 비용으로도 쓰면서 배우다 보니 정말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됐죠. 이 방법을 여러분들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아이디어가 크게 필요 없고 대본도 쉽게 쓸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히나 챗GPT도 있어서 이를 활용한 대본도 무궁무진하게 자동으로 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점을 선사하며 유튜브 수익화도 이룰 수 있는 명상 유튜브 채널 영상 만드는 방법 오늘 영상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왕초보도 이런 영상을 만들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맞은편에 앉아있고 하얀 빛이 여러분의 심장과 심장을 연결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명상 유튜브 채널 만드는 방법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될 걸 구글에서 명상 대본을 검색을 해보세요. 구글에서 명상 대본 검색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일단 요 맨 위에 요게 하나가 나옵니다. 네, 명상 대본이에요. 근데 이것도 사실 지금 이거를 그대로 하면은 조금 마음에 찔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수익 창출 이전에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1000명 구독자 모으기 전에 그리고 4000시간 채워지기 전에는 광고를 넣을 수가 없어. 유튜브 영상에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그대로 사실은 처음에 따라 하셔도 수익 창출은 안 될지라도 뭐 저작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서는 솔직히 자유롭습니다. 일단은 요거를 쓰시면 되고요. 나중에 내가 만든 영상이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롭게 시작하고 싶다 하시면은 영어로 요걸 검색해보시는 겁니다. 메디테이션 스크립트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영어 무서워하지 마시고 구글에다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세요. 메디테이션 스크립트 검색을 하세요. 여러 가지 나와요. 스크립트가 대본이란 뜻이잖아요. 스크립트가 나오면은 여기 있어요. 여기 이렇게 이탈릭 처리된 거 보시면은 나옵니다. 이거를 번역하시면 돼요. 구글 번역 한국어로 번역 이렇게 하시는데 구글보다
보다 조금 파파고가 더 좋아요. 파파고로 들어가셔서 하시면은 조금 더 자연스러운 번역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거를 그대로 녹음하시면 돼요. 조금 더 자연스러운 멘트로. 이건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조금 부자연스럽다는 거는 그냥 읽으면서 수정하시면 돼요. 이거 어차피 자막 처리는 안 해도 상관은 없잖아요. 왜냐면 명상은 눈을 감고 하기 때문에 자막 처리할 일은 없어. 핸드폰으로 그냥 녹음을 일단 해볼게요. 조금 떨어뜨려서 해볼게요. 이게 너무 가까이 되면은 그때 막 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너무 가까이 막 이렇게 되지 마시고 그러면은 막 팍팍 튀어요. 팍팍 할 때 막 이렇게 튀기는 소리가 크게 나니까 살짝 떨어뜨려서 그 정도에서. 제가 나름 이제 고등학생 때 방송반이었잖아요. 그때 마이크를 이렇게 잡지 말라고 했어요. 이렇게 잡지 말고 이렇게 잡으면은 이게 튀지 않는다. 그래서 요렇게 잡고서 일단은 해볼게요. 거꾸로 들은 거예요 지금. 거꾸로. 그래가지고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목소리를 좀 깔아줘야 돼요. 제가 지금 이제 낮이고 네, 점심때 나른하니까 항상 텐션을 엄청 높여가지고 하는데 네, 살짝 깔아주세요. 깔아보겠습니다. 조금 낯설어도 이해해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맞은편에 앉아있고 하얀 빛이 여러분의 심장과 심장을 연결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애정과 따뜻함의 감정과 연결하세요. 여러분의 몸을 가득 채우는 감정을 즐기세요. 다음으로 여러분의 몸을 가득 채우는 사랑의 따뜻함을 느끼면서 잘 지내길,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이라는 문구에 천천히 집중하세요. 그리고 이 감정들을 친구에게 보내세요. 잘 지내고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일단 이렇게 녹음을 해보는 거죠. 중요한 게 다른 명상 채널들도 좀 많이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명상 채널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약간 어떤 톤으로 이야기하고 어떤 네, 그 억양으로 이야기하는지를 좀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들어봤으니까 좀 약간 이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명상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좀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약간 깔아가지고 이렇게 네, 저도 이제 명상 가이드는 해본 적은 없지만 많이 들으니까 요렇게 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깔아가지고 녹음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깔아주시고 나서 녹음을 했잖아요. 네, 조용한 곳에서 녹음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영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영상. 영상으로 만들 때에는 두루라는 앱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두루 저한테 광고비 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두루 아마 많이 알게 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아까 좀 전에 녹음한 파일을 불러옵니다. 컴퓨터로 불러올게요. 컴퓨터로 불러오면 그죠? 잠시만요.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근데 두루가 최근에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아 내가 무슨 이런 뉴스까지 다 알려드리는데 새로 만들기를 해가지고 그냥 음성 여기 녹음을 여기서 바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녹음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기능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굳이 핸드폰에서 받지 않아도 돼. 제가 지금 방금 전에 핸드폰에서 녹음했는데 지금은 바로 그냥 여기서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미리 녹음을 해놨다면은 음성 파일로 시작하기를 누르시고요. 불러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어로 음성 인식은 하세요. 자막은 필요 없지만 음성 인식을 해놓는 게 여러분들이 편집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분짜리 영상을 물론 다 녹음하면은 뭐 5분도 되고 10분도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불러와주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 중요한 거 불러오고 여기에다가 뭘 넣어주셔야 되냐면은 뭐 바다 이미지나 폭포나 자연, 우주 이런 것들을 좀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눈을 감고 있긴 한데 눈을 감고 있어도 좀 그래도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눈은 감고 있지만 앞에 뭐가 보이는지 약간 그런 느낌 있죠? 아, 어떻게 설명해야 돼? 내가 지금 눈은 감고 있지만 지금 뭔가 앞에 바다 사진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폭포 사진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냥 시커먼 화이노염보다는 그래도 내가 지금 성의 있게 만든 영상을 보고 있다는 느낌을 시청자분들한테 안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넣는 거 정도로 생각을 해주세요. 부루를 실행하셨다면은 일단은 까먹기 전에 로고부터 지워주세요.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 때문에 부루를 알게 된 사람이 몇십만 명 될 거라서 네, 부루마크는 삭제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삭제하시고 네, 그러면은 영상이 이렇게 나오죠.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맞은편에 앉아있고 하얀 빛이 여러분의 심장과 네, 잘 녹음이 된 것 같아요. 못 들어주겠네요 좀. 너무 깔았어. 근데 이거보다 더 깔긴 해야 돼. 약간 동굴 목소리로 나게. 어떤 분은 막 이렇게 에코까지 해가지고 나오는데 처음엔 일단 그냥 만들어 보세요. 네,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 뭘 하셔야 되냐면 음악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음악. 음악은 어디에서 보시냐면은 유튜브.com 들어가시면은 여기에서 그 슬래시 해놓고서는 오디오 라이브러리라고 영어로 쳐주세요. 여기 요 주소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오디오 라이브러리. 네, 오디오 라이브러리 유튜브.com 오디오 라이브러리 여기로 들어가주세요. 네, 들어가시면은 요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요런 화면. 그럼 여기에서 메디테이션이라고 검색해보세요. 네, 명상을 영어로 메디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메디테이션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요런 음악들이 나오는데 좀 긴 걸로 길이를 가장 긴 걸로 소팅을 이렇게 해주세요. 해주시면은 나와요. 맨 위에 거랑 그 두 번째 있는 게 제가 미리 들어봤는데 좀 괜찮더라고요. 한번 들어볼게요. 좀 이런 음악이거든요. 명상할 때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이것도
약간 이런데 음악. 이거 두 개를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볼게요. 여기 그냥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다운로드 받아지거든요. 그러고 나서 부루에서 삽입을 넣으시고 배경음악 클릭하시고요. 전체 클립으로 놓고 PC에서 불러오기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다운로드가 되어 있는 걸로 넣어볼게요. 그러고 나서 삽입하기 여기를 누르시면 되거든요. 삽입하기 이렇게 하시면은 소리가 배경음악으로 어떤 정도가 적정한지는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세요. 다른 영상 채널도 많이 들어보셔가지고 적절하게 조절을 좀 해주세요. 한번 들어볼게요.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맞은편에 앉아있고 하얀 빛이 여러분의 심장과 심장을 연결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자,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잠시만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너무 바로 그냥 시작을 하니까 좀 그렇잖아요. 여기서 클립 추가를 좀 해보시는 거예요. 인클립이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5초 정도가 아무 소리가 없는 구간이 생겨요. 여기 또 한번 눌러가지고 한 10초 정도 네, 구간을 주면은 음악이 좀 시작되면서 멘트가 시작되게 만들 수 있겠죠. 여기 시작 구간을 뭐 이렇게 끌어다 주세요. 여기서부터 음악이 시작되게.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맞은편에 앉아있고 하얀 빛이 여러분의 심장과 심장을 연결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애정과 따뜻함의 감정과 연결하세요. 여러분의 몸을 가득 채우는 감정을 즐기세요. 다음으로 여러분의 몸을 가득 채우는 사랑의 따뜻함을 느끼면서 잘 지내길,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이라는 문구에 천천히 집중하세요. 조금 약간 그럴듯하죠. 여기에서 이제 그 이미지도 삽입을 좀 하면 좋습니다. 비디오로 넣을 수도 있는데 이미지로만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다른 영상 채널들 보면은 그냥 이미지로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바다 이미지 한번 넣어볼까요? 뭐 검색을 해보면은 아주 좋은 그 영상이 있네요.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좀 느낌이 달라지. 파도도 막 이렇게 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이것도 전 구간으로 바꿔주세요. 전체 클립으로 이렇게 해놓으시면 계속 반복돼가지고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심장을 연결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애정과 따뜻함의 감정과 연결하세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굳이 자막이 안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자막은 그냥 없애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전체 자막을 지우는 거예요. 전체 자막을 그냥 지우고 왜 지우냐면은 앞에 뭐 이제 뭐 인사 같은 거 넣을 수 있으니까요. 뭐 하루 5분 명상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막 넣어가지고 하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조금 달라지잖아요. 글씨가 좀 잘 안 보이죠? 조금 더 크게 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아침마다 듣는 네, 하루 5분 명상 이런 식으로 아침을 깨우는 하루 5분 명상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 수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맞은편에 앉아있고 하얀 빛이 여러분의 심장과 어차피 눈 감고서 들을 거니까 눈을 감고 네, 눈을 감고라고 한번 쳐볼게요. 눈을 감고라고 해놓으면은 네, 눈을 감을 거니까 이제 자막 없어도 되겠죠.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중간중간에 뭐 틀린 부분 있으면 지우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쉽죠? 어려울 거 없습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주의하실 게 좀 있는데 다른 영상을 좀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떤 음악이 좀 세련됐는지 또 어떤 영상들을 썼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많이 보는 이유는 세련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진짜 조금밖에 안 보면은 되게 촌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촌스러워도 통하기도 하긴 하는데 조금 더 세련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걸 한다는 것을 생각을 해주세요. 내가 이거 만약에 명상 가이드가 내가 너무 어렵다 굳이 막 대본까지 써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 더 쉬운 걸 알려드릴게요. 더 진짜 엄청 쉬운 거 만트라 영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긍정확언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요. 내가 어떤 걸 발견했었냐면은 그 입금되는 명상이라는 거 있어요. 이분께 진짜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나에게 매일매일 큰 선물이 쏟아져 내린다. 네,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응용 방법이 되겠죠. 이분 거 조금 약간 따라하기 쉬워요. 이분 거를 한번 해보세요. 이분께 진짜 들으면 괜찮을 거야. 부의 축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나는 큰 재물을 지니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나는 엄청난 부의 소유권이 있습니다. 나에게 큰 돈이 들어옵니다.
약간 이분 영상들은 약간 과학과 미신의 그 경계선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지. 구독자가 많고 뭔가 세련되게 만들면은 과학적으로 느껴지는데 약간 촌스럽게 만들면은 약간 미신적인 느낌이 좀 나죠. 근데 어쨌든 간에 미신적인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지금 조회수가 엄청나잖아요. 조회수가. 이렇게 이제 만드시는 거야. 좀 과학과 미신의 경계선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더 세련되게 만들면은 과학적으로 보일 거고요. 촌스럽게 만들면 미신적으로 좀 보이시긴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시청 타겟층도 좀 많이 달라질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96만에 찍은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댓글 맛집이에요. 댓글. 네, 댓글로 사람들이 뭔가 소원을 막 여기다가 빌어. 2974개. 약간 로또 명당 가는 것처럼 약간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도 무슨 정치 유튜브 하면서 댓글에 막 전쟁터 만드는 것보다는 네, 사람들이 이렇게 불탑 쌓으면서 기도하듯이 돌리는 거 나쁘지는 않죠. 응원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모두 다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이런 그 명상 채널을 통해서 어떤 그 수익화 방향이 있을까 물어보신다면 일단 광고 수익 외에 여러 가지 수익화 방향성이 있거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명상 채널로 나의 다른 브랜드 채널을 또 홍보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노크의 명상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조회수가 막 보니까 아까 같이 95만회 막 이런 영상이 생겼어. 거기에 이제 고정 댓글로 저의 본캐는 노마드 크리스입니다. 요 채널도 많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하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쿠팡 파트너스가 있어요. 저도 많이 하는 일인데 영상 설명란에다가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걸어놓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이렇게 걸어놓습니다. 영상 설명란에다가 여기에서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뭐 웹캠은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클릭해가지고 들어가신단 말이죠. 그러면 39만원이면은 이거의 3%는 저한테 들어와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2차 다른 수익도 노려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영상이니까 요가 매트를 올린다든가 아니면 요가 복장을 올린다든가 네, 요런 것들을 이제 링크를 걸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영상 채널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익화가 되면은 노하우를 전자책이나 강의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명상 제대로 배워가지고 또 자격증도 따보고 그렇게 해서 오프라인 명상 수업도 만들어 보실 수가 있겠죠.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많이 생각을 해보세요. 반복해서 보시면서 꼭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채널 만드는 방법 하도 많이 물어보셔서 원래 잘 말씀드리진 않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에서 유튜브로 로그인을 하면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로그인이 되어 있죠. 여기에서 설정을 들어가세요. 설정 들어가시고 채널 추가 또는 관리 들어가셔가지고 브랜드 계정을 만듭니다. 채널 만들기를 누르시고 새로운 채널 해가지고 만드시면 만들어져요. 10초도 안 걸리죠.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시고 만들면은 이제 전화번호 인증이라는 걸 해야 돼요. 전화번호 인증.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셔가지고 영상 길이가 짧게밖에 안 올라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 만약에 제가 다른 채널을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채널을 만들었어요. 번호는 방법과 자기개발 이렇게 해서 만들었으면은 유튜브 스튜디오로 들어가주세요. 들어가주시고 여기 설정 들어가셔서 채널에 들어가주신 다음에 거주 국가를 선택해주셔야 돼요. 대한민국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채널에서 보급 설정 들어가시고요. 설정 들어가셔서 채널 들어가신 다음에 기능 사용 자격 요건 여기를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 전화번호 인증을 해주셔야 돼요. 전화번호 인증 요거를 해주셔야 길이가 15분을 넘는 동영상을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셨어요. 길이가 15분이 넘으려면 전화번호 인증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전화번호 인증 간단해요. 대한민국으로 설정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네,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 입력하시고 문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저장을 눌러주시고요. 돈을 잘 벌려면은 스스로 응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거 만들었는데 구독자가 안 모여요. 이거 만들었는데 조회수가 안 올라요. 그거까지 제가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죠. 어떻게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영상 편집도 어떻게 하나요? 제가 일단은 여기에서 일일이 다 말씀드렸죠. 모르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거는 댓글로 물어보시기 전에 일단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세요. 다 나와요. 그러니까 제발 물어보시기 전에 유튜브에서 먼저 검색하시고 스스로 공부를 해도 안 나오는 걸 물어봐주세요. 네, 안 나오는 거. 그러니까 잠깐이면 되는 것까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일일이 답변해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런 댓글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모르는 건 제가 웬만한 건 다 말씀을 드리고 찾아도 안 나오는 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유튜브에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것도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진짜 창작자의 마인드가 돼서 롱런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언제까지고 일일이 다 떠서 일일이 다 먹여드리긴 어렵잖아요. 제가 밥상까지는 차려드려요. 근데 떠먹는 건 여러분들이 해주셔야지 다 나오니까 꼭 제가 댓글 왜 댓글에다가 소통 안 한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 있어. 불통이다 막 구독자 좀 많아졌다고 댓글 안 단다 이러시는 분들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알기가 힘듭니다. 아니,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검색해가지고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콘텐츠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댓글 보면서 노마드 크리스 이거에 대해서 답변 안 해주네, 내가 그럼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홍보해야지 라는 생각으로도 콘텐츠화 할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제가 명상 채널 만드는 법 알려드렸어요. 아이디어 없이도 대본 쓰는 방법, 구글에서 메디테이션 스크립트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명상 대본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 것들로 대본 쓰세요. 그러고 나서 핸드폰이나 아니면은 부루에서 바로 녹음을 하셔가지고 편집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영상도 넣고 음악도 어떻게 합성하는지 앞서서 다 말씀드렸어요. 모르시겠으면 반복적으로 꼭 봐주세요. 실행하시는 분들이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늘 큰 힘이 됩니다. 김영상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